일단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보셨다시피 우수한 소감을 잘 못했습니다. 준비를 못했어서 일단 저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옆에 있는 경우나 많은 팀 동료 형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, 저한테 끝팀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안 게임으로서 황선홍 감독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조금 더 넓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이제 상황을 봤기 때문에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많은 지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감사드린다고 또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. 사실 원래는 이제 광주의 이제 유현석 형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포인트적인 것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좀 기대를 많이 안 하다가 이제 마지막 강의 때 제가 좀 기대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, 그렇게 좋은 상을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, 광고한 사이가 많았던 것처럼 아시안 게임에 이제 참가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또 기회가 많이 열릴 수 있는 좋은 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, 또 이제 제가 제이슨 친구 원상이랑 같이 그렇게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가 걸릴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,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꼭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받고 싶습니다. 아쉬웠던 거라기보다는 조금 수상에 대한 정면에는 욕심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, 오늘 또 이렇게 상을 또 어떨 때도 받아보니까 되게 욕심이 나는 상인 거는 올해 좀 알았던 것 같고, 그래서 전혀 아쉬움은 없었고 일단 내년에도 한번 다시 이 자리에서 상을 받을 수 있게 다시 도전할 생각입니다. 사실 세리머니 욕심 이런 거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이번에 보셨다시피 전북 현대랑 했을 때도 이제 저희가 정해놓은 세리머니를 다 같이 했었는데, 오늘 이제 다 같이 공을 들고 가서 벤치 선수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영웅과 저는 그렇게 빠르지 몰랐습니다. 이게 혼자 공을 들고 가가지고 관중들을 조용히 시키고 있더라고요.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정말 골 욕심보다는 세리머니 욕심이 있다는 걸 알았고, 세리머니 욕심 죽이고 골 욕심 되는 MVP 받았습니다. 사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, 저희가 이제 경기 나오기 전에 저희끼리 좀 이제 마지막 경기도 하고 해서 저희끼리 세리머니를 준비했는데,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할 때 잘 안 들었거든요. 당연히 제가 그걸 안 할 걸 알아서. 근데 제가 놓다 보니까 솔직히 다 같이 하는 줄 사실 몰랐고, 그 저 혼자 하는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같이 준비한 거였죠. 그래서 원상이가 말한 것처럼 저는 항상 팬들 앞에서 지능으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선수인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제가 욕심을 좀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전 끝나고 이제 라크룸에 들어갔을 때 주영이 오셔가지고 너는 골을 넣어도 왜 이렇게 찝찝하게 넣냐고 말씀해 주셨는데, 다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대들겠는데 주영이 얘기하니까 솔직히 할 말 없고요. 네,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똥까지는 아닌 것 같고, 그래도 내년에는 더 멋진 슈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영 선수가 언젠가는 꼭 MVP를 갖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, 감독님이 보실 때는 서영 선수의 MVP가 혹시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으실까요? 조금 걸릴 것 같아요. 조금 걸릴 것 같고 지금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마지막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데, 그 부분만 성장이 좀 된다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MVP는 그것 중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, 베스트 11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분은 있어요. 다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을 본인이 잘 인지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는 언젠가는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